치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저희 신랑이 결혼하고 한 4년쯤 됐을 때그이 치질에 걸려 있었어요, 선생님. 그랬는데 혹시나 자기가 얘기하면 제가 이혼 얘기할지 모른다고 겁이 나서 말을 못 했다고 수술 날짜 잡고 얘기해서 저희 신랑이 치질인 걸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치질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유시연 MC님뿐만 아니라 제 친구도 그랬어요. 이 어머. 제 친구는 이 대변만 보고 나면 항문이 완전히 튀어나와가지고 거의 튜브를 다른 것처럼 돼가지고 어머. 얘는 대변을 저녁 때만 봐야 돼요. 왜냐면 네. 그러고 나서는 엎드려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어머.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네. 나중에 부인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술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치질이라고 하면 치가 항문체예요. 네. 항문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이제 치핵, 또 치루, 네. 치열, 나머지 항문 질환을 다 포함해서 치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나 일반인들이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학적으로는 치핵을 이제 치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치핵을 치질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려고 그래요. 네.